경남의 보양식을 찾아 설렘 가득 안고 도착한 눈부신 경관으로 소문난 남해. 크고 작은 섬, 한려수도의 비경이 보석처럼 아름다워 보물섬으로 불리는 곳. なめにくるって聞いてちょっとシャレ込んでみました。なんて言ってんの、めぐちゃん。夏の海はこうやって紫外線を遮断しないと。おお、完璧ですね。お兄すごい。これ初めて見た。本当に。でも美しいなめを見るために目は特別。目は特別。ああ、本当よく見えないとね。よく見えますね。いや、本当綺麗ですね、ここ。 この景色見るだけで目の模様になりますよ。わあ、いいな。でもやっぱり私たち今回もスタミナ食材を見に行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よね。今日も楽しくスタミナ料理を食べに行こう。オッケー、가자。 탁트인 전경, 푸른 남해가 시원하게 반겨주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요리와 의미니 관계가 있는데스까? 오늘 보양식은 땅에 살아요. 헤, 수치니 관계가 있어. 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소는 태풍을 맞고 자라서 아주 건강에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저는 한국의 우시고야 봤던 적이 있는데요. 고야って 海辺에 있는 우미고야와 처음입니다. 와, 아, 뭔가 있어. 대한민국 보양식 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한우. 개나미の綺麗な可愛い牛さん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ね。 これが 한우って言うんだよ。 아, 한국의 牛? 한우? 와! 和牛と ちょっと違う? どうだろう? なんか 아토미와同じ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 ちょっと毛の色が淡い。 黄色っぽい。黄色っぽい。黄金の牛って感じです。黄金の牛。なんかすごく目が綺麗ですよね。目綺麗だね。可愛い。 더운 날씨에도 축사 전체를 관통하는 선선한 바닷바람, 깨끗한 축사 관리와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림 같은 전망까지. 캬, 특급 관리 받는 한우의 위엄 느껴지시나요? 와, 見てください. 이 고우시가 있어요. 가와이. 진짜ですね. 아, しかも ここ綺麗に 소지されてて, 毛も 綺麗で, 余計に 健康って 感じですよね. 本当だね. 한우 암소만 사육하고 먹는 사료부터 평범함을 거부한다는 사실. 뭔가 黄色い 콩? さっき聞いた話には麦とそばが入ってるんだって。麦とそば、わ、体に良さそう。体に良さそうだよね。どんな効果があるんですかね。なんか脂肪がなくなってお肉もっと美味しくするんだって。へえ、人間もおそばと体にいいから食べなさいってよく言われるじゃないですか。牛さんが食べてもそりゃいいですよね。そうだよね。ヘルシー食材食べてる。食べてる。 보리와 메밀이 풍부한 영양사료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지방이 없어 육질 좋은 암소 사육에 그만. 해안선의 절경을 이루는 자연 속 한우 암소. 예부터 단백질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 좋은 한우. 그 힘찬 맛의 즐거움을 입안 가득 누려보세요. 저희가 바로 김이상고 마실 형제입니다. 싱싱한 쇠고기는 마치 싱싱한 회와 같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미가 끝내줍니다. 자, 한번 먹어보지요. 배로 올려주신 다음에 넉넉히 올려주세요. 팍팍 비벼주세요. 부드럽게 비비면 안 됩니다. 팍팍 비벼주시고요. 많이 올린다요. 네.
제 입안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 이 파이터리 맛있네. 아, 수고해. 수고. 잘 먹네. 저도 갈아다니니요. 코치로가 이빨 땅에서. 매번이. 엄마 퇴소. 엄마 퇴소. 벌써 진다니까. 우리 손님 들어가서 옵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네, 네. 가야 됩니까? 연하고 담백한 맛이 좋은 암소 뒷다리살에 설탕, 소금, 참기름만 넣고 조물조물하면 입맛 살려주는 육회. 다시 한국은 기대 하시는데 이렇게 다 베른다. 한국은 이 순대를 넣으니 하시는데 나는가? 하시는데 하시는데. 그래 혼돈이 눈 있고? 존나 간지? 응, 존나 간지. 아까도시그네 아지츠케모 칭카리 쓰이드소데시오. 이기마스. 우와. 아니! 육지 난카이까 타베타코도 알만스케도 맛도 젠젠 지가이마스요. 본격 한우구이 도립. 한우계의 안방 마님 등심 들어갑니다. 스리슐라스. 두툼한 속살에 먼저 반하는 등심. 육즙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좋은데다 은은한 숯불과 더해져 더욱 감칠맛이 돌아요. 와,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나. 되게 사뿌리시네마세요. 아, 진짜? これだけ分厚いから食べ応えもしっかりあって、贅沢、贅沢。うわあ、何にも喋れないもん。入っていくじゃない？力がなんか湧き出てくる感じ。やっぱお肉ってそうですよね。肉汁とフィルムが一緒になって垂れてます。선명한 빛깔을 뿜어내는 두 번째 주인공, 아인심. 지방이 적고 눈 녹듯 부드러운 육질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 특유의 고소한 맛이 일품인 부채살. 육색이 진하고 육즙이 풍부해 양념 없이 살짝 굽기만 해도 입안 가득 퍼지는 육향에 빠져든대요. 今度はアンチャンサルだってね。アンチャンサルはどれですか？これこれこれ。特殊部位なんだって。特別な。おお。特殊部位よく聞きますよ。 한우 특유의 깊은 감칠맛과 고소함, 담백한 맛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암소만의 매력. 어? 미끄리. 야, 와라카이노. 본토? 肉汁がすごいね。すごいじゃん。なんか口の中に肉汁がうわっていっぱいになる。じゃないんで。わあ、今の全身チャレやでいった。では、せ。등장과동시에귀한대접받는다는환상적인마블링갈비꽃살갈비꽃살꽃갈비를제가구워드리겠습니다専門家みたい이게한우도해풍을맞아요이게남해가청정지역에서고기가굉장히좋거든요생선도좋지만여기서먹고자란고기가그래서한우가굉장히좋아요이렇게육즙이빠지지않게굽는게되게중요하거든요그래서고기는많이드십시오
한우를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한 전문가 마실 형제를 소개합니다. 경남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그래서 마실 형제라고 해서 형님과 아우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이케맨 됐다. 내가 이케맨 됐다. 하나 둘 셋 하면 좋겠다. 하나 둘 셋 하면 좋겠다. 두 사람의 선택을 받은 동생 윤석의 갈비꽃살 시식법. 많이 풀어내. 먹으면 돼. 떨지 말고. 우와, 어? 멋있다. 싼 남자. 아 그래, 그래. 아 코스는 싼 남자. 싼 남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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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고. 결혼사 이거. 기름 맛이 나는데 그 기름이 다 달달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오늘 요리의 마무리 가마솥으로 끓인 정성 가득 탕. 24시간 이상 푹 구워낸 사골 국물로 만든 갈비탕과 우족탕. 그 깊은 맛으로 원기 회복하세요. 뭔가 콜라겐이 이빨 할 때 소자. 確かに 부르부르 してる. 부르부르 してる. 우와. 뿌려 뿌려. 아, 약간 스타미나 요리って 感じ. 가족도 一緒に 食べれたらいいな. 아, 이거 いい 元気 いっぱいに. 청정 남해에서 찾은 한우의 힘 온몸 가득 담아왔습니다. 남해의 유명한 한우 모이ただいて 心も 体も 美味しいもたくさんいただいた気分です。こうやって、ですね、保養食、こうスタミナ料理をいただきながら韓国にぐっと近づいた気がします今回。そうだね。私も韓国のキョンナムがもっと好きになった。やっぱり美味しいものの力ってすごいよね。やっぱり食べることって大事ですよね。大事だよね。皆さんも今年の夏キョンナムのスタミナ食を食べてみんな元気に過ごしてください。はい。 여러분 발길 닿는 곳마다 그림이 되는 곳, 경남 남해. 그곳에서 만난 대한민국의 자존심, 영양만점 한우로 맛있게 에너지 충전해보세요. 대한민국 MBC 경남이 소개한 경남의 보양식, 모두의 든든한 추억이 되었습니다.